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안 하고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있어요. 춘트리밍 있는데 오늘 춘트리밍은 맥요일로 맛있는 안주랑 맥주를 먹는 날인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맥주는 패스해야 될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낫고 싶으면 맥주부터 끊으라 그래가지고 예 이러고서는 오늘은 안주만 네 준비를 해서 먹으면서 방송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안주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잠시 11시에 있을 춘트리밍에 앞서서 이렇게 네, 안주 같이 준비하려고 라이브 켰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집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인스타 라이브 중이라서 시간을 못볼것 같은데 제가 50분에 방송 요 인스타 라이브를 종료를 해야 춘트리밍으로 유튜브 채널로도 넘어가거든요. 50분에 혹시 얘기 못 해주시겠지? 그럼 제가 시계를 아니야 일단 해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24분이에요. 금방 구워요.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게 햄스테이크거든요. 그래서 요거 고기 굽고 뭐 가니쉬만 구우면 바로 끝이어서. 헬로 듀크님, 시간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금방 할것 같습니다. 한 10분이면 구울 것 같아요. 여기 설명서에 10분 구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굽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거 바로 요 햄스테이크. 요거는 완전 진짜 리얼 햄스테이크예요. 진짜 맛있겠죠? 이거 소금집에서 구입을 했고요. 원래는 요 팩에 두개 들어있는데 제가 어제 해 먹어봤어요. 너무나 맛있어. 네, 걱정된다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미 연습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니쉬로는 아스파라거스랑 이거 길쭉한 이거 있어 보이는 이콩 언제나 나오는 그리고 미니 양배추, 미니 양파 이렇게 구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 중이어서 이삿짐을 막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팬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구워 먹도록 할게요. 집에 있는 팬을 다 넣어놨거든요. 유튜브는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50분에 라이브 종료하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네. 열심히 또 재밌게 놀아야죠. 자, 여기에는, 이 햄을 구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다 먹어야 할것 같아. 중불의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10분 정도 노릇하게 구워두시라고 했습니다. 중불을 켜고. 조금만 넣어줄게요. 제가 팬이 달궈지는 동안만 제 얼굴을 향해 있을 거고, 이후에는 제가 요리하는 거, 이거 고기 굽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마에 뾰루지 났어요. 원래, 오늘 피부과도 가고 약속도 가야 되고 그랬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저하돼가지고 병원에 링거 맞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링거 맞고 감기약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완전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진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 햄스테이크 완전 두껍죠? 이거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구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이 각도도 연습을 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집게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포크로 아니 이렇게 넣어. 튀김기가
때문에 제가 키친 타월을 덮어주었습니다. 오, 냄새 너무 좋아. 오! 보여드릴까요? 진짜 이모티콘에 있는 그런 고기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50분에 저 방종해야 한다고 꼭 말씀해주세요. 중불에 10분간 구우라고 했거든요. 와, 냄새랑 소리 여러분.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햄스테이크 좋아하시나요? 이건 햄스테이크예요. 네, 소금집이라는 곳에서 사왔습니다. 아, 사온 거 아니고 선물 받았습니다. 언제 뒤집나요? 지금 막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중불이라서 지금 그렇게 센 불이 아니에요. 저도 햄스테이크라는 걸 처음 봤어요. 여기 소금집에 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뭘 드세요? 햄스테이크요. 오늘 저희 춘투브 유튜브 채널에서 맥요일이거든요. 금요일마다 맥요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맥주와 안주를 먹는 건데 제가 이번 주부터는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가 너무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분들한테 괜히 배달 음식 조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해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 하면 잘합니다. 굽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스테이크, 네. 아마 내일이면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드름 났어요. 진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확 올라와요, 저는. 자, 한번 또 볼까요? 고기 상태를. 아우, 엄청 시네. 그렇게 센 불이 아니어서 타지는 않을 거예요. 우와. 우와. 미쳤어, 미쳤어. 대박이죠,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뒤집었어요.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제 하나 해 먹어봤거든요. 물론 그 소금집에서 구워주신 것만큼 막 비주얼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맛이, 맛이 너무 맛있었다는 거. 이렇게 튀어서 덮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한 명 구웠고, 나머지 한 명 구웠고, 또 조금씩 조금씩 더 익히면서 제가 그때 야채를 투입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환님, 안녕하세요. 네. 조광진님도 어서오세요. 경찰 시험 봐요? 와! 제가 또 강남경찰서 명예경찰 아니겠습니까? 파이팅입니다. 32분이에요? 아, 좋아요. 딱 좋네요. 물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햄스테이크 굽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될 유튜브, 남이춘 유튜브 채널 춘튜브, 네, 금요일마다 맥요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햄스테이크 구워 먹을 거고, 제가 감기가 낫지 않아서 맥주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던이죠. 네. 이거는 햄스테이크인데 그냥 구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비주얼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어우, 맛있다. 아, 요거! 와, 진짜 맛있다. 와우. 이제 얘네들을 넣어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썰어서. 이 기름에 구워줄게요. 얘는 너무 아스파라거스 크니까 안 썰고, 써니까 엄청 많아졌네. 얘도 안 썰고, 어, 얘도 많아졌네. 이 사이에 둘까봐요.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삿짐에다가 다 넣어버려가지고 지금 다 필요한 거 지금 하나씩만 놓고 있어서. 샘이 이거 하나입니다. 답답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그치, 오늘 이 안주엔 정말 맥주가 딱인데 먹을 수 없어. 나 빨리 감기 나아서 이 봄에 놀러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도 원래 놀러 가는 거였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갔어. 스테이크 어느 브랜드 거 사신 거예요? 이거요, 소금집에서 파는 햄스테이크입니다. 50분까지 15분 남았나요? 저 50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45분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밖에 비 오나요? 아니요, 비가 아니라 고기 굽는 찰랑 소리? 타코채냐고요? 아니요, 이거 아주 감성 넘치는 도마입니다. 타코채 아니라고요. 에? 타코채 아니고요. 볼까요? 제가 또 뒤집어 보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진짜 고기는 사랑입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지만 가끔 원기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완전 맥주 안주인데. 짜잔, 대박이죠.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꼭 먹으면 바로 될 것 같아. 레스팅하나요? 소고기만 레스팅하는 게 아니라? 냄비도 조만하네요. 네, 제가 요거 하나 남겨놨거든요. 이사할 때까지 뭐 거하게 먹을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아, 소리 봐요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고기가 이컥하는 맛있는 소리? 마늘은 없습니다. 제가 구입한 가니쉬가 딱 요 세트로 나와 있어가지고. 요즘에 진짜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야채를 따로따로 사지 않아도 이 가니쉬 세트로 샀어요.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산 가니쉬 세트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연기 안 했는데?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아스파라거스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제가 안전하게 유튜브로 넘어가려면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데. 티켓 아니에요. 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 38분? 어우, 좋다. 40분이에요. 딱 좋다, 여러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후샥! 고개 숙여. 제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뒤집으면 될까? 오! 와. 정말 아이폰 이모티콘이랑 똑같지 않아요? 옆에는 거의 이거 걸린 것 같고. 아, 좋아요. 아스파라거스 너무 맛있겠죠? 40분이니까 좋아요. 너무 안 익히면 안 되니까. 와, 대박이죠, 여러분. 와인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술을 못 마셔요. 인덕션이 조금 지저분해지기는 했는데 이거 금방 닦아요. 깨끗하게 닦는 게 있어가지고. 세워서 지방도 구워요? 알았어요. 여기 지방이 있어요. 그래도 되겠다. 진짜 두껍죠? 돼지입니다. 햄스테이크예요. 소금집에서 샀어요. 아니, 삭제 자꾸. 선물 받았어요. 목살 아니고, 햄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구우면, 소금 다 거의 익은 것 같아. 야채도. 야채도 뭐, 적당하게 익은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위에 이거요. 왜 그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있어 보이는 그 콩 알아요, 여러분? 길쭉한 콩. 저도 몰라. 간식 세트 여기에 같이 들어있었어요. 41분 감사합니다. 일단 잠깐 덮어주고 제가 조리기가 넣어놔가지고 요거 하나 있어요. 접시가 이 접시에 놓고 먹어야 돼요. 아, 너무 순조롭게 네, 잘 생각처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잠도 푹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도 좋고. 너무 좋아요. 맛있겠죠, 여러분? 아, 진짜 이럴 때 몸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맥주 한 잔 탁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없어요. 맥주도 없고 아파서 안 샀고.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그래서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완성, 완성! 자, 완성이 된 것 같나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페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랄까, 그 뭐라 그러죠? 브런치 가게에 가면 늘 있는 그 모양대로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어머, 마취지 왜 이렇게 다 반항하지? 이렇게 넣고 일단 고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익었겠지? 다 익었겠지? 살짝 썰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안 익은 걸까? 제가 반을 썰어야 할 것 같습니다. 44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조금 더 익혀야 할 것 같아요. 야채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야채는 건져낼게요. 50분까지 방송하고 종료하고 춘튜브로 넘어갈 겁니다. 춘튜브는 11시에 시작하고요. 춘튜브도 많이 와주세요. 안 익은 것 같진 않은데, 난 더 익혀서 먹고 싶으니까 더 익힐게요. 익히고 닦으면 되겠다. 꽃무늬를 평소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꽃무늬 블라우스, 꽃무늬 원피스, 롱원피스 좋아합니다. 폭발단 배춘기님, 목소리 돌아온 것 같아. 맞아요. 오늘 닌 거 한 방 딱 맞고, 약 딱 먹고, 급! 하고 기절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다행이죠? 성민이님? 네, 이름 읽어드렸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몇 시인가요? 굴 생산 오늘 안 합니다. 난리 났어. 고기는 인스타에서 익히고 충초부에서 먹나요? 네, 그렇습니다. 46분. 어우, 좋아. 뭐야, 용기 나. 왜요, 뭐? 잘 닦였어. 괜찮아요. 안 익힌 거보다 살짝 찬 거 먹는 게 낫지. 네. 조금 더 익혀서 먹고 싶어서 더 익히고 있습니다. 연기? 연기? 잠깐만, 그만 익혀야겠는데? 잠깐만. 타는데? 타는데? 연기? 연기? 타는데? 잠깐만, 그만 익혀, 태준아? 아, 이거 썼던 거였는데, 아까. 연기? 와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딱 맞게 끝난 것 같아요. 저는, 뭐랄까요. 플레이팅을 잘 흉내낼까? 이렇게 세우던데. 플레이팅 이렇게. 그러니까 X 표시. 조이를 표하며 이렇게
당신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쩌고. 자, 끝났습니다. 빵을 킬게요. 일단 방송 끝나면. 네, 그는 좋은 햄이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한풍 귀는 방송 끝나고 10분 동안 키고 환기도 시킬 거예요. 지금은 인스타 라이브 중이라 아마 이 소리를 키면 너무 시끄러울 거예요. 짜잔! 여러분, 햄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햄스테이크 구웠고요. 네, 49분. 크, 딱이죠? 에서 요거 먹방 할 겁니다. 원래는 맥요일로 진행돼서 맥주도 같이 먹어야 하는데 오늘까지만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빨리 나으려면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춘추부에서 만나요. 11시, 오늘 밤 11시 나미춘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스트리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햄요일? 햄요일.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50분이네요, 여러분. 안녕! 춘튜브로 와!